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해서 기후변화가 지금 뭐 역대 최고 수준의 속도로 경주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 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CO2죠. CO2가 58년도 관측이 시작을 했을 때는 310ppm인데 지금은 420ppm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CO2고, 혹시 저희 지금도 뭐 탄소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줄인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전에는 뭐 이렇게 탄다를 해서 천천히 저희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도 저 가수가 있을 때도 이것 때문에 CO2 때문에 뭐 국수등을 안 남았던 거에 대해서 CO2가 뭐 1000ppm까지 가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그런 것도 좀 연구를 좀 예전에 했었습니다. 이게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1912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보시면 그냥 이게 선형 변화예요. 그래서 조금 되면은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 같은 경우, 최고 기온 같은 경우 106년 동안의 변화보다는 최근 30년 대비 최근 10년의 변화가 더 확실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강수량입니다. 네, 강수량이 너무 많이 변화를 해가지고 뭐 기온도 뭐 문제가 되지만 근데 더더욱 문제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집중적으로 한 시기에 너무 많이 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저도 좀 얼마 전에 기고문 쓰다가 왔는데 올 4월 달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비가 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하여튼 올해가 특히 이게 해가 맵수 강수량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기후변화 시나리오인데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SSP의 1부터 SSP의 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기후변화 하시는 그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SSP1 그러니까 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회 경제적 노력이 얼만큼 되느냐 적게 하느냐 아니면 많이 하느냐 아니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 경제적 노력이 어렵느냐 아니면 취미냐라고 해서 SSP1부터 SSP5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저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거는 SSP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완화하고 적응하고 노력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판단을 할 때 2단계보다는 이쪽이 가깝지 않느냐 지금 완화하려면 사회 경제적 노력은 어렵고 적응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노력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지금 고속성자 경로가 되면서 화석 연료에 의존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마 이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에 SSP5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그 검색을 해보시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온 그래프가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ICP 시나리오라고 2007년도 해가지고 2013년도에 아마 IPCC에서 ICP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시는 분은 예전에는 ICP 8.5가 제가 이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 사실은 ICP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CO2 농도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CO2 농도가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올라갔을 때가 ICP 8.5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CO2를 감소시키면 ICP 뭐 2.6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2021년도에 다시 IPCC에서 다시 이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CO2만 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거 인구나 뭐 경제나 사회적 측면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셨던 SSP1부터 SSP5까지 봤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SSP5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가 그 SSP1부터 5까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40년, 2050년. 이때가 보시면은 동아시아 평균 기온은 2도씨에서 5도씨 상승하고 동아시아 평균 강수량도 6%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건데, 요 2000, 30년, 40년, 40년, 50년부터 기후까지 그때 보면은, 아, 우리가 SSP5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 SSP1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요 때가 되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전 지구 경향과 유사하는데, 발수량의 변동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실 거예요. 동아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예측을 하면, 다른 지역보다 10년 내지 20년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평균기온이 1.6도씨에 올랐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ICP 8.5 같은 경우는, 2100년도에 저희가 5.7도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21년도에 다시 나온 시나리오에 의하면, 210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7도씨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ICP에 대해서 1.3도씨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연평균 기온하고 연갈수량이 더 많아지는 것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이런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게 온도가 적게 올라가고 연평균 갈수량도 좀 적게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에 비해서 2050년도가 되면 지금 이제 겨울은 짧아지고 이제 여름이 길어지고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소멸된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저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워가지고 옷을 긴 팔을 입었었는데 어제 오늘 너무 저도 더워서 반팔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절 변화가 아마 제주도에서 겨울을 볼 수 없을지도 이런 시나리오를 가면 제주도에서는 겨울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건데요. 앞에 거는 사실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도 하고 IPCC에서 나온 자료도 저희가 가공을 좀 해서 만든 거고 이거는 저희 온난화 대응 농업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열대 기후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열대 기후를 세 개의 기후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아열대 기후 첫 번째가 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인 게 8개월, 9개월 되는 그 지역을 나눴더니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는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는 6.3%입니다. 근데 문제는 2030년도에 18.2%가 되고 2050년도에는 55.9%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50년도가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열대 기후가 거의 반 이상이 된다는 저희 지도를 만들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90년대가 되면은 이거는 아열대 기후가 아니라 열대 기후가 되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열대 기후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이제 가장 이제 기후가 변하면 아열대 기후대가 확대되고 북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재배 적지 수량 품질 변화 다 문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열대 기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SSP 감축 노력을 많이 하면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SSP5가 되면 아열대 기후가 요 지역에서는 다 아열대 기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업 생산 환경의 변화가 된다. 생물계절은 이게 저희 보통 얘기하는 가라가 언제 되고 그다음에 꽃이 언제 피고 그다음에 가시를 언제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명계절 저 이제 과수가 있을 때 이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발아가 3월 20일 날 됐는데 10년 전에는 3월 20일 날 됐는데 요새는 3월 10일 날 돼요. 그래서 발아가 10일 정도 빨라졌어요. 개화가 7일 정도 빨라졌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사과나 배나 해가지고 이렇게 꽃이 언제 피는지 개화기 예측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생물계절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보다 지금 감귤 같은 경우도 감귤 연구소에서 항상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계절이 변하고 작형이 변하고 작기가 변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벼 2기작, 2모작 할 수 있는 지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해외 병의 지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온농위원회에서는 지금 요 해외 병이 때문에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병해충이 들어오면 안 되는 병이 저희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해충이. 근데 그것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진짜 예, 그거는 부가적인 손실이고 되게 큰일 나는 거여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병해충 중에 어, 이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병해충인데 라는 걸 이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에 직접적으로 뭐, 광범위 근데 뭐 지역적으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온농연에서는요, 온누나태농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금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예측하고 기후변화 적응이거든요. 그 기후변화 예측은 주요 작물의 생산성 재배적 변동 및 예측 평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이제 법적 업무를 유인받아서 농촌진흥청이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이제 매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 취약성 평가를 5년 단위로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마 영양 취약성 평가 보고서는 5년 단위로 하는 거는 아마 대국민 서비스가 되는 거고 지금 실태조사 매년 하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생산성이나 재배 적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면 이 영양평가 취약성 이거 보고서에 보고서를 보시면 이게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2010년도, 2020년도는 어떻게 재배 적시가 변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시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제가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거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용해서 미래의 농업 기후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원예 작물의 재배 적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사실 조금 어려운 단계이긴 한데 이제 생산량 예측이나 생산성 변동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저희 실은 없고 저희 실 말고 운동연의 다른 실에서는 지금 열대 아야대 작물을 도입해서 평가하고 신서도 유용한 작물의 지역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농업 기후도 제작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시면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지도구나 해가지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미래의 1km 이상의 평균 기온을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고요. 요거를 제가 왜 이 사진을 꺼냈냐면 그냥 예, 보시면 그냥 우리나라 농촌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경상남도 하동군 방향면인가요? 여기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좀 전에 보셨던 지도는 이렇게 기상청에서 1km 해가지고 격자형으로 만든 지도예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것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단위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1km 하면 보시면은 여기는 그냥 평지예요. 여기는 평지고 여기는 산이고 250m의 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평지하고 250m면 적어도 한 1도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2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뭐 여기 이 지역은 뭐 20도예요 라고 두꺼운 거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엄연히 다른데 특히 여기가 여기도 20도고 여기도 20도가 되냐 저희는 이제 거기서 차단을 해서 보시면 그 30m 여기 보시면 요 크기 30m 곱하기 30m 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기온을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를 지금 작성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03년도에 김제에서 포도의 동해를 심하게 엄청나게 심하게 입었습니다. 이게 포도 동해가 보통은 영하 20도 정도에서 동해를 입거든요. 근데 기상청에서는 그 당시에 한 15도 정도, 이 지역에 15도 정도, 평균 마이너스 15도 정도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AWS를 되게 많이 전국 161개 지점인가요? AWS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지역이 평균 마이너스 22.7도예요. 저는 마이너스 20도가 넘어가서 동해 피해를 발생했는데 기상청에서 했던 거는 마이너스 15도 정도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저희 잘 생각해 보시면
기상청에서 갖고 있는 이 기상 기후는 보통 대도시에 있거나 아니면 도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 저희가 지능청산하는 AWS는 농가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 도시에는 그렇죠. 열성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더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얘기하는 농사에 필요한 그 지표 비용이 최고 비용이 필요한데 이거는 기상청에서 주는 거는 그 일반인을 위한 게 최고 온도예요. 그래서 뭐 오늘이 막 24도라고 하면 다 똑같이 뭐 제주 지역은 24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 도시는 24도일 수 있는데 시골로 나가면 24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기상청 자료를 가지고 쓰기는 하는데 그 저희 그 농지청의 AWS가 농가마다 있는 것이 농지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상청의 이런 그 나온 지도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 포커스를 하면 이 전라도, 경상도 이제 포커스 더 이제 자세히 나가고 이게 더 자세히 나가면 이렇게 지금 해서 저희가 미래전자 기후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상청에 있는 거 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기상청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km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도 있고 평지도 있어서 이게 이거는 농업에는 좀 쓰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상청에서 받은 아까 SSP1에서 SSP5까지의 기상청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월평균 기온, 월 최고 기온, 월 최저 기온 해가지고 이거를 적용을 해서 30m 가면 20m도 적용을 해서 2100년대까지 월 기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온은 30m까지가 저희가 이게 30m 바이 30m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강수량은 그것까지는 아니고 270m 정도 이렇게 스퀘어를 해가지고 지금 해상도를 굉장히 높여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저희 그 운동위원하고 이런 사실 저희 자체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하고 국가농림기상센터하고 같이 해서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어제 보시면 이제 평균 기온의 변화해서 농업용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010년대 평균 기온하고 2020년대, 2040년대, 2060년대 해서 요거를 지금 지도를 저희가 이렇게 만든 지도를 이제 책자로 냈습니다. 그래서 SSP1에서 SSP5 두 개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거는 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도를 내가 작성을 해가지고 농업용 미래전체 전자기후도라고 해서 제목을 해서 지금 저희가 책자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비상업용으로는 쓸 수 있고 상업용으로는 쓰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아마 농업과학도서관이나 가시면은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구성은 지금 평년평균기온부터 평년강우량, 연평균기온, 연평균강우량, 연평균평균기온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의 일부입니다. 평년최고기온 해가지고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해가지고 지역별로도 나오고요. 그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8달에 평년최고기온이 나오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미래의 최저 기온의 변화에서 저희가 한번 이게 진짜 맞는지 전국 61개 기상단서에 이제 저희가 일 자료를 가지고 미래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했고요. 검증 결과도 정확하게 정확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년 빈도, 30년 빈도의 미래 최저 기온의 변화를 지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미래 저온의 수도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RCK 값이 0.94, 0.96 정도 나와서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0도씨 이하의 저온의 수도 입고와 분포를 1000평년하고 2040년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DB를 구축을 해놔서 지금 저희가 2100년까지 10년 단위의 연대별 고해상도에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4개의 기본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급 기업 정원이 있어도 첫수성이 늦수성이 이런 것 장면 재배식에 고려해야 할 기후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m급보다 크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쓰기에는 좀 더 정확한 전자기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과수재배지 변동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m×30m 지도를 가지고 과수재배지를 변동을 분석을 했습니다. 과거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5년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총 조사를 해서 읍면동 재배 면적 분포를 지도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요인이 관여를 했는데 저희는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게 기후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그 SSP 시나리오를 했는데 작물별 재배지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게 모든 요인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요인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기후를 했고요. 대상 작물은 과수 등 장기간 재배 작물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물 선택의 주요 요인은 뭐 이렇고요. 재배 지역의 기상 여건, 그 다음에 작물 생육기가 높고 해서 미래 작물 재배지 변동 분석 기준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제가 2013년도인가요? 아마 과수했을 때 이게 사과에 대해서 이런 이제 세부 조건을 이제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의 생육기 기온은 어떻고 어디가 적지고 어디가 가능지고 어디가 부적지인지 그 생육기 기온을 예를 들면 14.5에서 18.5는 사과 같은 경우는 그 기온이 되는 데가 가장 잘 자란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거보다 13.5나 19.5가 이상이면 사실은 저희는 부적지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회의하다가 부적지인데도 불구하고 작물은 재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부적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부적지하고 이제 정의 생산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그때 이제 사과연구소의 박사님들하고 해가지고 생육기 기온, 변경 기온, 성숙기 기온, 극체적 기온. 극체적 기온은 보통 저희 그 동해를 언제 몇 도씩 받는지에 대해서 적지하고 가능지 사실은 요 위에 거보다는 이 사과 같은 경우는 극체적 기온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사과가 그렇게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빨갈 수도 있고 안 빨갈 수도 있는데 극체적 기온이 넘어버리면 저 -35도 넘어버리면 아예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요인보다 이 요인이 가장 큰 재배 적지를 나누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도 역시 극체적 기온이 이게 동해를 입을 수 있는 온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구분을 해놨습니다. 포도도 마찬가지로 포도는 여기도 포도 그 예전에 고상국 박사님도 예전에 포도과 포도 연구실에 계셨거든요. 지금은 감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분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적지를 구별해놨고 복숭아 역시 구체적 기온입니다. 그리고 단감도 그렇고 이제 감귤 같은 경우 감귤은 이제 그 당시에 문영일 연구원님하고 이제 강석범 연구관이 그때 세부 조건을 연평균 기온하고 역시 구체적 기온으로 해가지고 여기 적지하고 가능지만 구별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 5년 통계청소 5년마다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하고 2010년도, 2015년도, 2020년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있는데. 그래서 읍면동 재배 면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재배되는 지역을 지금 보시면 한 이게 5년 단위는 잘 몰라요. 근데 한 10년 단위나 15년 단위, 20년 단위 보면 확연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재배가 됐었는데 여기 보면은 재배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과거의 재배 면적이고 저희가 이제 만든 거는 이거는 이제 재배 적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지금 재배 적지예요. 지금 사실 여기에 이제 산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건 이제 태백산맥 그건 좀 높은 산을 빼야 되긴 하는데 지금 평년은 2030년인데 2060년대 되면 이제 거의 뭐 제, 저기 강원도 빼놓고는 재배 적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2100년도가 되면 사과는 없어집니다. 재배 적지가.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SSP5거든요. 근데 SSP5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진짜 그 뭐 이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심하게 저희가 이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 아마 사실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이제 재배 면적이 이제 변화예요. 그래서 파란색은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고 이제 빨간색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원도 쪽이 지금 빨간색이고 지금 늘어나고 있고 파란색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대구나 이쪽 청송이나 이쪽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요 이게 패턴은 다 똑같아요. 차가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이제 앞에 뒤에 나오는 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지금 배 재배 면적 재배 면적 많았던 지역이고 나주 있었죠. 그럼 천안 쪽도 많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점점 줄어 배는 더 심해지고 있죠. 사과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과는 아직까지도 재배 면적 재배 총 재배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배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이상이 지금 한 10년 전보다 재배 면적이 줄어서 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이게 재배 적지입니다. 재배 적지 이게 그 온대 과수하고 아열대 과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아시겠지만 아열대 과수는 이제 점점 늘어날 거고요. 온대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근데 배 같은 경우는 2030년대에 올랐다가 2060년대에 더 없어지고 2100년도가 되면 더더욱 재배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건 거의 이게 보시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역에서 거의 다 파란색이에요. 재배 면적이 모든 지역에서 지금 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포도입니다. 포도도 지금 보니까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보시면 되고 재배 면적이 재배 적지거든요. 여기도 역시 지금 2030년대나 2060년대가 되면 재배 적지 이제 노란 요새까지 이제 재배 가능지인데 어쨌든 재배 적지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파란색 부분은 영천이나 이런 데서 이제 줄어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는 좀 달라요. 복숭아는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재배 적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는데 2030년대 되면 올라갑니다. 이거 2060년대도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2100년도가 되면 좀 줄어들긴 하는데 복숭아는 여느 온대과수하고 조금 그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복숭아는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이 좀 많죠. 그래서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단감은 아마 올라갈 거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지금은 진짜 남해안의 극소수의 지역이 재배 적지지만 2030년대가 되면 더 많이 올라가고 2060년대 되면 더 많이 올라가고 2100년도 되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 장르입니다. 아직까지 여기도 지금은 밑에 쪽에서는 남해안 쪽은 지금 재배가 지금 재배 면적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는 온주 밀감입니다. 온주 밀감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뭐 가능하죠. 예. 지금은 제주도하고 남해안 일부 부분에서만 이거는 이제 저희는 다 지금 한 게 노지거든요. 노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이제 지도를 만든 건데 2030년대가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2060년대 되면 남해안까지 더 올라갔고요. 더 올라가고요. 2100년도가 되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에서는 거의 이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죠. 사실은 원주밀감이 지금 육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가온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보시려면, 저희 원예원 특작가 홈페이지에 아,
가셔도 되고, 이거 직접 여기를 가셔도 됩니다. 마소생육 품질관리 시스템에 가시면, 사실 이거 말고도 여기에 그 종류, 그 정보가 되게 많아요. 다수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가시면 지금 여기에 저기도 있습니다. 강결도 지금 정보가 있고요. 생육 정보 있고, 병리청 정보 있고 다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가셔가지고 주소청에 이제 농장 주소 입력하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집어넣어 해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kb가 아니어서 30m에서 본인의 있는 농장 주소를 입력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SSP를 할 건지, YCT를 할 건지, 그런 거 종류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2030년대, 2040년대에는 어떤 건 어디까지 재배가 가능하지, 뭐 그런 거 선택을 하시고, 지도를 누르면, 예, 그 변동 지도를 받을 수가 있고, 그걸 좀 더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이게 전국금융 예측 정보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종류, 뭐 기간, 종목, 장목도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과수만 있는데, 과수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천공, 당기, 뭐 이런 것도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삼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 사이트에 가시면 과수하시는 분들, 아니면 원예장용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가시면 정보를 되게 많이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사이트에요. 그래서 과수 생육 분야에는 지금 사과배 다 방글까지 다 있습니다. 기상기구, 이상기상, 병해층, 농업기술, 그리고 재배 석지를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갖고 해가지고 그러면 받을 수가 있고, 이거 아니면 주소 검색을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확대를 하시면 본인의 농장까지도 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분요. 제가 사실은 요거는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올 초에 만든 건, 올해 3월달에 저희가 청장님이 이쪽 분야에서 한번 에너지 수요에 관한 한번 조사를 해봐라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아열대 장군입니다. 아열대 장군의 그 이제 재배 면적, 일단 재배 면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채소하고 과수가 있는데, 사실 뭐 아열대 장군 다 합쳐도 그렇게 재배 면적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여주나 강황 이런 것이 흔히 근무하고 있고, 과수는 이제 망고하고 패션프루츠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재배 분양을 보면 아열대 장군 재배 면적이 그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채소 쪽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아열대 과수는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배 분양은 그렇고요. 그 아열대 과수를 보시면 재배 면적이 이제 제주도가 31%, 전남이 30%, 재배 농가로 보면 전남이 31.8, 그 다음에 제주가 29.4. 이렇게 이제 제주하고 전남 쪽에 대부분 이제 그 아열대 기후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배 형태는 지금 뭐 이제 생육 적응을 해가지고 고온형, 중온형, 저온형, 노지 재배로 되어 있는데, 올리브는 일부 저희 지금 재배는 하고 있죠, 노지 재배로. 이제 문제는 이 얘네들입니다. 아열대 망고나 바나나, 패션프루트, 파파야. 얘네는 가온이 아직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재배하려면 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가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등유를 많이 쓰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패션프루트, 파파야, 망고, 용과, 토마토, 망감류에 대해서 이 등유 소요량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그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이쪽 이 정도까지는 돼야 경제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실천 등유 소요량이 한 12,000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장물별 등유 소요량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다 나왔는데, 파파야를 평균을 봤더니 지금 이게 빨간색은 이거는 하면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치는 거죠. 미치는 부분이고, 좀 아까 말씀드린 요 색깔 정도 되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는 이 지역까지는 파파야를 재배할 수 있고, 패션프루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 지역에 대해서 전국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망고는 이 부분이 이 밑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망고의 경제성을 보서 경제성을 보면 저쪽 뭐 제주도나 아니면 저 해안 남해안 쪽만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위에서 하시는 거는 경제적으로 사실 경제
이건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과를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토마토, 망감염도 거의 이제, 위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왜 이걸 이제 만들었냐면, 이게 아야대 작물 재배 권장 가이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아야대 채소는 그 노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가온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소 발생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아야대 과수죠. 얘네들은 가온이 필요해서 이제 작물로서 탄소 발생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승육 최저 온도하고 등유 소요량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망고 재배시는 전남 해남 지역까지만 저희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 좀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서, 요 앞에 자료는 이것들이 지도는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그 지원국에서 아마 전국에 있는 센터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야대 작물, 아야대 밭소를 재배할 때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지도를 해달라고 지금 전국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사실 뭐 앞에서 기후변화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온난화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거고, 기후변동도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대성 과수는 점점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열대 과수는, 아열대 과수는 점점 재배 면적이, 저희가 봤을 때 재배 면적이 많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어쨌든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과수 재배지 선택, 하실 때 아까 그 보신 사이트나 그런 데를 보시고, 아 지금 내가 한 10년 후까지 재배를 하실 거면 아 여기에다가 재배를 하면 어떤 걸 재배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결정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다고 저희가 얘기했고요. 생산 변동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 과수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고용지 배추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생산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지 배추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줄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준고용지까지 뭐 배추 재배해보자. 그러면 준고용지가 어디까지 재배됐는지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재배 그 지도를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뭐 우리가 고용지 배추는 올해는 생산량이 얼마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수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작물 고용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상의 영향이 커질 것 같고요. 기후 스마트 농업 정리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